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429번째 시간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고규봉 선생님의 초음파 정리입니다. 정리에 앞서가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심장초음파입니다. 용초사 수서심장초음파 제25기 강좌가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17일 금요일, 19일 일요일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에서 진행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일요일은 오후 2시에서 6시 세 강좌가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지하철과 고속철과 통해져 있습니다. 허정근 원장님의 상시한 강의와 실습 교육이 선생님의 심장초음파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실습해 가지고 프로브도 옳게 못 잡았다는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관계. 여기에서는 아주 시간이 충분합니다. 2시간, 2시간, 4시간. 총 2시간, 2시간, 4시간. 그러니까 8시간 걸쳐가지고 실습 위주로 계획하니까 충분하게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의는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규봉 선생님입니다. 22세 여자로 목주위가 부풀었다 해서 내원했습니다. 부풀었다 줄었다. 갑상선 입구에 시스트 리전이 관찰되어 사이로그라살 닥터 시스트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미만성 갑상선 질환 하시모도 갑상선염도 의심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선생님이 답을 전부 다 말씀하셨네요. 초음파를 보시면 양쪽 갑상선은 종대되어 있고 갑상선은 종대되어 갑상선 실질은 헤테로지너스하며 멀티플한 작은 시스틱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무스의 낭성 변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이거는 슈도 노즐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시모도 사이로헤테로지너스 된 거. 요 시스틱 병변은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트가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자, 낭성 병변이 보이죠. 낭성 병변이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낭성 병변 내부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낭성 병변 볼게요.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단으로 하니까 이 낭성배 여기도 있고 여기 낭성배 연속이 돼 있죠. 요 낭성병변 낭성 사이로그라살 닥터 시스트가 이렇게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요거는 하시모도 사이로이다이티스 소견이죠. 예, 멀티플한 슈도 노즐들이 관찰되는 소견입니다. 멀티플 슈도 노즐이 관찰되는 헤테로지너스합니다. 내부 실질 에코가. 그래서 여기에 판독지는 갑상선에 종대가 있고 양쪽 갑상선에 멀티플 슈도 노즐이 있습니다. 이스무스에 무에코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하시모도 갑상선염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만든 그 갑상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DVD입니다. 이 DVD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이렇게 USB여서 케이스여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예. 요 USB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언제 어디 쓴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의 아나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갑상선 스캔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는 요번에 만디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메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프로브에서 프로브를 밑에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뭐를 보게 했냐면 이스무스의 뱅맨을 보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이스무스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오게 엔드까지 다 봤습니다. 왜 이스무스를 질문을 제가 보여야 되냐면 이스무스의 벽면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무스의 두께는 보통 한 4mm 정도를 노말로 봅니다. 4mm 이상 되면 이스무스가 커졌다고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무스까지 다 보고 난 뒤에 라이사이로 브랜드를 관찰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봐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프로브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라이사일 브랜드를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영상을 봐주십시오. 위에서부터 프로브가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여기가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죠.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보이고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저에서 조금 들여놓으면 드디어 사이로이드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트라키아 라이트 사이로 그랜드 여기 보이는 카트리지가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라이트 사이로 그랜드 횡단상이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사일 그랜 횡단상이죠. 여기 트라키아 이스무스가 되죠. 라이사일 그랜드는 이렇게 포맨이 서피스가 스무스하죠. 만약에 여기 엑토픽 사이레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선이 연결되지 않고 디스럽션 되죠. 여기 머슬이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입니다. 그렇게 안 저게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싸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가 이제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스톤 하이어 머슬, 오모 하이어 머슬입니다. 이쪽의 머슬이 큰 머슬이 SCM 머슬이고 여기 사이로이 뒤쪽에 여기 보이는 것이 롱이스 코니 머슬 여기 서비칼 버테브라가 됩니다.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일이 됩니다. 자 라이사로인데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죠.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고 여기 보시면 머슬이 여기 로비스 콜리 머슬 요걸 스카리노스 안테리어 머슬입니다. 스카리노스 안테리어 머슬 코먼 카로티드 아들이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 되죠. 자 여기에서 가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피폴로서는 여기 피폴이 되죠. 여기에 고에코가 있죠. 섀도우 정말 고에코는 요거는 서비칼 버테브레 안테리어 튜버클입니다. 이 서비칼 버테브레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안테리어 튜버클이 생기죠. 여기 마치 림프노드 칼시케이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외측에 관찰하다 보면 안테리어 튜버클이 있고 여기 스카리노스 안테리어 머슬 있고 스카리노스 안테리어 머슬입니다. 조금 더 외측에 보시면 여기에 예. 여기 스카리노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DVD입니다.
JDBD가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공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DVD가 선생님의 총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